안녕하세요. 차홍입니다. 요즘에 여름 한가운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요. 오늘 콘텐츠가 약간 시원함,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미용실에서 헤어 컬러를 상담할 때 의외로 염색을 했는데 물이 빠진다든지 금방 발에서 유지가 안 된다는 고민들을 얘기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오늘 좀 예방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정도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. 우선 저는 두 달 전쯤에 양산을 구입했어요. 굉장히 심도 있게 인터넷에서 계속 서치를 하면서 골랐는데, 폭염이 있을 때는 이런 광태색이라고 해서 햇볕으로 인해서 모발이 많이 태색이 돼요.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모자를 쓰거나 우산을 쓰는 건데, 사실 모자보다는 우산이 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냥 우산 말고요, UV 코팅이 돼 있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우산을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요. 고르실 때 중요한 초점은 화이트라든지 밝은 면으로 해서 햇볕을 조금 반사할 수 있는 색상이면 좋고, 또 안쪽은 제가 구입한 건 안쪽이 짙은 녹색이에요. 약간 짙은 녹색으로 해서 오히려 햇볕을 차단하는, 여름 햇볕이 두피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, 모발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. 색이 바랬다는 건 그만큼 손상이 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멋지게 자외선 차단된 우산을 쓰시면 많은 광태색을 좀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방법인데요, 많은 분들이 샴푸를 했을 때 물빠짐 현상이 좀 가속화된다는 건 많이 알고 계세요. 그렇다고 이렇게 눅눅하고 습한데 머리를 안 감고 살 순 없잖아요. 안 감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하지만 모두의 그런 엄마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머리를 감는 게 중요한데, 사실 염색을 하거나 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발 안에 있는 단백질이 유실이 되거나 큐티클층이 좀 불안해져서 손상이 가 있는 머리예요. 염색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큐티클 겉표면이나 안에 그런 연모제가 침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 그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막 샴푸를 하면 색이 금방 빠지는 거예요. 제가 저번에 샴푸법에서도 알려드렸는데, 사실 샴푸를 한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두피 세정이거든요. 그래서 샴푸하실 때 컨디셔너라든지 트리트먼트를 모발에 먼저 도포하세요. 손상도가 많고 색상이 잘 바라는 부위가 있어요. 겉머리라든지 끝머리 쪽이 특히 그렇거든요. 그 부위로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를 먼저 부드럽게 도포를 해주세요. 약간 젖은 모발 상태에서. 그 다음에 샴푸로 두피 먼저 닦아내다가 거품으로 남은 머리를 부드럽게 이렇게 쓸어주면서 닦아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머리털도 건강하고 염색 후에 색이 바라는 일을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를 주면, 나는 염색으로 한 후에 색이 바라는 게 조금 빠르다, 이거는 손상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.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물빠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세 번째는 열로 인해서도 많이 퇴색이 돼요. 드라이 자주 하시는 분들 보면 머리가 약간 색이 뿌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. 그것도 열로 인한 그런 색이 빠짐, 그리고 손상도예요. 그래서 그냥 에센스 말고요, 열로 인해서 모발이 손상되는 걸 방지하는 전문 제품들이 있어요. 왜냐면 일반 에센스라든지 일반 제품을 먼저 도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, 드라이하는 과정에서 뭐 연기가 난다든지 굉장히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용 제품으로 사전에 도포하시고 드라이하시면 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럼 마지막은 무엇일까요? 항상 아침에 뉴스 보는 걸 즐겨 하는데,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바캉스나 휴가를 많이 캔슬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그래도 알려드려야 하니까요. 혹시라도 혼자 바닷가를 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. 네 번째로 바닷물의 염분, 그다음에 수영장 염소 때문에 두피나 모발에 손상이 가중이 되거나 색이 퇴색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. 수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, 자주 하시는 분들 보면 왜 내 수영복이 계속 색이 빠지지? 그만큼 모발 색도 빠지고 있는 거예요. 사실은 이게 좋은 방법일지는 모르겠어요. 요즘에는 저는 못 갔지만, 저는 수영장에 가거나 바다를 가면 목까지만 담갔었어요. 네. 며칠 전에 컬러를 너무 예쁘겠다, 이거 유지하고 싶다, 그러면 예쁜 얼굴은 물 밖으로, 몸만 담그시고 이렇게. 그 수영 있지 않나요? 얼굴만 내밀고 하는 수영?
뭐죠 그 수영 네임이? 개형이라고요? 아, 전 개구리형인 줄 알았는데. 제가 수영에는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. 그래서 네 가지 방법 알려드렸어요.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, 제가 요즘 말이 많아져서요, 세상에 손상되지 않은 머리는 없어요. 손상되지 않은 머리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산에서 내려오셨거나 운둔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손상이 안 된 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모발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샴푸, 햇볕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있어도 손상이 계속 가속화되거든요. 그래서 꾸준한 케어가 보살핌이 필요한 게 모발인 것 같아요. 우리의 인생처럼요. 항상 소중한 내 머릿결, 나의 두피, 그리고 내 자신을, 세상에 하나뿐인 내 자신을 보살피고 케어하고 어디가 아프면 왜 그러지? 들여다보고 방법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힘내시고요. 네, 다음 편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